한국말. 뭐 한국말? 한국말 이러고 있네. 말 되는 소리야 이제. 그거 안 먹혀 이제. 나도 안 먹히더라 이제. 못해 이제 그거. 오늘은 이제 또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제가 혼자서 이 모든 거를 또 맡게 됐습니다. 저는 조나단이고요. 저는 CJ 대한통운의 양아들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계셨어요? 오늘도 하는 거예요? 바닐라 코 뭔지 모르죠? 화장품 브랜드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은 화장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어서. 리자 씨는 화장품 많이 쓰죠? 저 써요. 오늘도 하고 왔는데 어때요? 아 이제 하러 가시나요? 아니, 하고 오신 거예요? 하고요. 아, 요즘 또 남성분들도 이렇게 많이 또 쓰시기도 하고 관심 많으시더라고 은근. 그냥 한번 가볼까요? 뭐 오늘 털로? 어디로 가면 돼요? 털로 가요? 바로 뒤에 보이는 입구로. 근데 오늘은 좀 입구가 좀 뭔가 좀 특별하게 써져 있는데? 해요.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오. 풀필먼트 센터 우리 알잖아요. 필먼트. 알죠 우리. 일단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가시죠. Let's go. 뭐해 뭐해. 내가 보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털고 있어도 다들 일을 또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제는 숨어서 지나갈 필요가 없고. 여기 약간 연구실 같아. 창고 느낌이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포 풀필먼트 센터장 주재입니다. 깜짝. 그리고 약간 그 파더너스 창문 오빠 닮았어요. 문창문 오빠 그런 소리 또 많이 듣습니다. 말, 그러니까 그냥 말투에서 칭찬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면 오늘 센터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군포 풀필먼트 센터고요. 저희는 총 11,616평의 규모고 보시면은 굉장히 스마트한 물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떠오르네. 근데 여기가 더 많아. 저희 AGV가 있어요. AGV가 막 돌아다니고 보실 수가 있는데 AGV 하나는 약 1톤 정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1톤이요? 네. 코끼리 아니야? 코끼리? 1톤이면 파트리자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0.1톤? 좀 더 이제 AGV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AGV는 이제 작업자들 실제로 여기 있는 상품들 가져간 동선들을 효율화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AGV를 통해서 저희가 네이버의 N도착 보장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배웠습니다. 네. 네이버 쇼핑에서 주문을 하시면 도착 보장일을 저희가 개런티 해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23시 59분 59초까지만 주문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다. 야 이게 진짜 하면 이게 바로 오네요. 바로 오네입니다. 아 오네. 바로 오네. 아 다른 설비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아 그러면은 다른 설비가 우리에게 오네? 그만해. 열이 확 오네. 네, 여기는 이제 스마트한 물류의 스마트 패키징 라인이라고 합니다. 박스가 지나간 순간에 위에 사진을 찍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얼마만큼의 완충제를 넣어줄지 자동으로 계산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되게 스마트하네. 종이가 원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확 빨아들이면서 완충제를 만들어줍니다. 오! 그럼 저희 이제 좀 더 스마트한 물류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동으로 테이핑이 되는 기기가 있어요. 과거엔 다 사람이 직접 테이핑하던 거를 기계가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업무가 편해졌겠죠? 시즌 대화통은 대단해요. 바닐라 코가 어딘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그 방법을 스마트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우리가 약간 그... 파티장 얼른 광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뭘 먹고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는 그 느낌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 센터의 종합관제실입니다. 저희가 총 11,616평이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관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거 우리가 맞죠? 우리가 있었던 장소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센터에 실시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재고를 분석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입점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죠? 진짜 스마트한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하게 바닐라 코 고객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들어오셨던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쭉 들어가다 보면은 바닐라 코 고객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 알았으니까 우리끼리 가도 될 듯, 빨리 가서 집 털어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빨리 들어가 가요.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아니, 따라오지 마시고요. 네, 거기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털어볼까요? 근데 우리 그냥 같이 털기로 한 거예요? 마음 먹은 거예요? 사실 마음을 먹었어요. 아, 창문에 한번 털어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뒤에는 솔직히 저희 책임을 안 져요. 우리 길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제실에서는 이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퇴근 가라 그랬어. 네네네. 그러면 여기는 퇴근 보통 몇 시쯤 하세요? 여기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회사죠? 많은 것이 있군요. 그럼 이 그림은 뭐예요? 요거는 아까 보신 디지털 트윈의 QR코드예요. 지게차들이 움직이면서 여기는 QR코드 다 찍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D 모니터링 통해서 지게차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게차들의 동선을 확인을 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게 체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재고들의 배치에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근데 이게, 아니 이게 크기가 좀 작아서 겁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막 드는데. 아, 이거 뭐야, 리사야? 어? 기본적인 걸. 이것도 보습 크림이에요. 이건 뭔가요, 리사 씨? 이거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리사 씨 이거 보면은 한 곳만 찾고 있어. 뭐야, 이게 뭐예요? 아이브로우인 것 같은데요? 아, 혹시 가끔 화장도 하시는 거예요? 네? 선이니까 선. 선크림. 클렌즈 세럼. 저희 센터가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거. 잠깐만, 이거 혹시 바닐라 코가 리사가 모델이네? 뭐야? 언제 계약했니? 자, 60초 보여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아, 오빠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시작. 오빠 다 담아야 돼. 하나도 빠짐없어야 돼 오늘은. 오늘 다 내 거다. 이거 이거 진짜 많이 필요한 거. 혹시 않을까요? 잠깐만. 5만이요? 원래 자리로 돌아주세요. 네. 아, 정말. 아, 이게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무거워. 오늘 또 한번 리뷰를 해보러 가실 텐데. 잠깐만요. 원래 우리가 먹거나 마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먹거나 마시는 게 없네. 다 바르는 거잖아요. 잠깐만. 설마 리사가 샵을. 진짜 힘들게 상황 왔어요. 샵 갔어, 샵. 계약상 리사 생얼을 안 보여주는 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걸 어기실 건가요? 이동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아, 진짜 오늘 화장 지우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우리도 안 돼요, 사실. 갈까요, 일단 그러면? 네네네. 아, 들어줘요, 나다님아. 아, 진짜 조금 변하는 게 없어, 사람이. 역대급으로 많이 털는 날이 아닌가 오늘이. 사실 저는 제가 털면서 뭘 털는지도 몰랐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털었어요. 자, 두 분의 시연을 도와주실 바닐라코 담당자님 나와주세요. 아,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바닐라코? 네, 바닐라코. 바닐라코의 뜻이? 바닐라코의 뜻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스킵. 제가 화장품 쪽에서는 진짜 개념이 없거든요. 어떤 걸 이제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에서 가장 기본인 게 클렌징이거든요. 근데 저희 바닐라코 제품에 보다시피 뭐 메이크업부터 클렌징까지 완전 많은 제품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메이크업의 기본인 클렌징 제품을 제가 시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잠깐만요. 클렌징을 이거 화장을 지워야. 안 돼요, 안 돼. 리샤 이거 계약상. 계약상, 저희 계약상 못 보여주게 돼 있어요. 아, 샵에서 예쁘게 하고 오셨으니까 저희 오늘은 손등에 한번 해보는 네. 걸로. 진행하러 가볼까요? 렛츠 하면 렛츠 고. 하나, 네. 하나, 둘, 셋. 렛츠 고. 좋습니다. 바닐라코 하면 클렌징 방 가장 유명하거든요. 저희 대표 제품인 오리지널 주복합 피부이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포어 클래리파인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바닐라코 모델분이 누구세요? 저희 신세경 각자의 밸런스 게임 신세경님과 파트리샤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누굴 위한 거야. 리샤님 사랑합니다. 파운데이션이랑 립스틱 뭐 이런 거를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가장 대표 상품인 핑크 밤으로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저희가 샤워 타입으로 된 밤 제형인데 모자이크 처리되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피부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들면서 메이크업을 이렇게 녹여줘요. 마스카라며 아이라이너며 자외선 차단제까지 완벽하게 올인원. 남자분들도 요즘은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잖아요. 초과할 때 또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네. 근데 선크림 바르고 폼클렌저만으로는 세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 번 해요. 하세요? 네? 아. 저도 세수는 하거든요. 아 몰랐어, 처음 알았어. 오늘부터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클리니처로 포어 밤을 만났기 때문에 네. 2차 세, 3차 세안 한 번에. 1번 누르면 구매되는 거죠. 네. 이렇게 1차적으로 하면은 메이크업이 전체 녹아요. 이 상태에서 물을 살짝 묻혀주면 이렇게 유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메이크업을 잔여물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지워줍니다. 두 분이 한번 시연해보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인증하기 위해서 손을 안 씻고 왔거든요. 손 안 씻으세요? 네네네. 오늘 뭐 화장실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이거 나가나요? 저도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네. 저는 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지어볼까요? 밤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포어 클래리파잉을 써보시고 리샤님이 오리지널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지워졌네요 진짜. 다 지워졌어요. 저도 너무 말끔하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 바르셨는데 그러니까 말끔하게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또 지워지네요. 요 그 클렌징 제품만 보여드리긴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잠깐만. 정말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서. 전혀. 저희가 선크림을 바르는데 좀 자주 안 발랐던 이유가 뭐냐면 흡수가 잘 안 돼서 이게 네. 떠버려요. 맞아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흡수가 되네요. 에센스 타입이라서 피부에 싹 스며들어서 끈적임이 그래서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거 펠로선이 그리고 클렌징 밤. 사실 이거는 저희 기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젠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통크게. 네,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다. 모두가 정말요? 이렇게 돼야 돼요. 뭐 이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벤트로 구독자분들에게 클리니제로 클렌징 밤 오리지널 100ml를 드리겠습니다. 오!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몇 분에게? 무제한으로 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5천만이 나오면 어떡해요? 콜! 그걸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나요? 아 일단 진행합시다 그러면. 오늘 게임을 도와주실 센터 담당자님 나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름 대기. 자, 하나 둘 셋.
바로 옆에 두고도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 하이. 요즘 파생된 신조어 이름 대기. 하나 둘 셋 오난. 하나 둘 셋 갓생. 하나 둘 셋 아 킹 받네. 하나 둘 셋 딸짝딱센. 아유 땡 틀렸습니다. 아 알잘딱갓센. 알잘딱갓센 하세요. 알잘딱갓센. 방금 더 틀렸죠? 다음 주제 화장품 종류 이름 대기. 자 하나 둘 셋 파운데이션. 하나 둘 셋 파우더. 하나 둘 셋 마스카라. 하나 둘 셋 립스틱. 하나 둘 셋 아이라이너. 하나 둘 셋 립스틱. 하나 둘 셋 아이브로우. 정답. 자 다음 주제입니다. 봄이 들어간 노래 제목입니다. 봄. 하나 둘 셋 봄봄봄. 하나 둘 셋 봄날. 하나 둘 셋 봄인가요? 그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 둘 셋 봄 봄.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하재. 노력을 안 해요. 스파이인가 아니에요? 자리 한번 재선정 해보시겠어요? 네 자리해요.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게요. 네. 지금 조나단님이 맨 앞으로 갔다는 건 제일 잘하시니까 전 자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장으로 끝나는 단어. 하나 둘 셋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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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맛장. 오 맛장? 아 김장이야 김장. 아 너무 아쉽네. 있어요 있어요 맛장.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보이그룹 이름 대기. 하나 둘 셋 틴탑. 하나 둘 셋 BTS. 하나 둘 셋 세븐틴. 하나 둘 셋 비스. 하나 둘 셋 엑소. 아, 하나 둘 셋 동방신기. 하나 둘 셋 엠블랙. 봐봐 저는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자 바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둘 셋 아바바. 아 진짜 실내 스포츠 이름 대기.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놀이기구 이름 대기. 하나 둘 셋 자유로. 한국말. 뭐 한국말. 한국말 이러고 있네. 말 되는 소리야 이제. 그거 안 먹혀 이제. 나도 안 먹히더라 이제. 못해 이제 그거. 저는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이 시점에서 자리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좀 일로 와. 두 글자 이름 연예인. 하나 둘 셋 서현. 하나 둘 셋 허각. 하나 둘 셋 공유. 하나 둘 셋 가도 문제네. 외국 사람. 환승역 이름 대기. 자 하나 둘 셋. 태어서 안 탔는데 노란지. 하나 둘 셋. 사당. 하나 둘 셋. 동대문 역삼단 공원. 하나 둘 셋. 강남. 하나 둘 셋. 교대. 하나 둘 셋. 이수. 하나 둘 셋. 주안. 오 주안? 얼마 전에 뚫렸어요 노랑선. 이번에. 와. 주안 주안. 이어서 갈게요. 한국의 도시 이름 대기. 하나 둘 셋. 부산. 하나 둘 셋. 부산. 하나 둘 셋. 서울. 하나 둘 셋. 대구. 하나 둘 셋 광주. 아 정답. 이거 말 못했으면 방송에서 못 지나가. 나 못 내려가 오늘.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갈게요.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일식 메뉴 이름 대기. 하나 둘 셋 크림 파스타. 잠시만 크림 파스타. 이번에서도 크림 파스타 먹던데요.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차가운 음식 이름 대기. 차가운 음식 이름 대기. 냉면. 하나 둘 셋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둘 셋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둘 셋 일부차. 일부차. 아 이게 의외로 어려워. 땡입니다. 아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자 씨가 약간 이렇게 하니까 무서운 말 봐. 깜짝 놀랐어요. 자 창고털이번 마지막 회 촬영에 마쳤는데 두 분 소감 한번. 자주 애용하는 이제 C 대한통운에서 촬영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영광이고 참 신기하면서도 좀 재미있는 그런 경험이었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재 씨는요? 오빠랑 하면서 사실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기분이었죠?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레킨닷컴이랑 이제 컵반 저희가 먹었던 거 있잖아요. 더운 창고도 들어가고 다 기억나시죠? 아, 그때가 18도였나요? 18도였던 것 같아요. 예, 예, 하필이면 또 18도였어. 그리고 망고. 아, 라씨. 저 매일 먹어요. 너무 많이 마시고 하고 많이 있어서 살이 쪘어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좀 기억에 슬슬 남네요. 네. 나단님이랑 할 수 있어서 전 더 즐거웠는걸요?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데요? 이분이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보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각도? 저는 다... 저는 아예!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정말 한 번도 제 욕심을 채워본 적이 없었으며 구독자님들의 그 마음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막 표현을 조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우리의 욕심을 뭔가 채운 느낌으로 털기도 했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예쁘게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올해 다들 건강하게 건강관리 잘하시고 예, 날씨가 여름도 많이 잘 지시고. 더워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날씨 너무 핫하고 제가 말하고 있지 않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배송 주문이요? 오늘? 후기가 올라 오늘? 성공이 다가 오늘? 모든 사장님이 꿈꾸던 새로운 배송시대 오 마침내 오늘 모두가 원하던 새로운 배송의 시작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늘 모두를 위한 단 하나의 배송 오늘